토트넘한테 제일 중요한 선수는 이번 경기는 골대였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정도면 챔스 좀 뛰어줬으면 좋겠군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적 추천해요. 네. 1월 달이나 여름에. 넌 답이 다 나와 있구나. 아, 저는 동네 축구요. 용만이. 자, 피터 씨와 함께 또 우리 EPL 핫했던 경기들을 조금 다뤄봅니다. 어,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토트넘도 예. 이번에 감사하게 됐어요. 네, 아스널이. 땡큐. 아, 그렇군요. 예. 어, 아스날 이쁜데요. 크리스마스 스웨터.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야. 런던 해면 이거 그 다리 있잖아요. 어, 런던 브릿지. 타워 브릿지라고 했는데 어. 런던 하면 아스날이죠. 솔직히. 아, 네. 그렇군요. 다른 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토트넘은 안 만드나? 안 만들죠. 네. 토트넘은 그냥 그 구석에 있는 팀이라서. 네. 야, 앞머리 나는구나 또.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아스날이 지금 뭐 1위입니다. 1위. 예, 축하드리고. 압도적으로. 네. 예, 뭐, 예, 압도적. 그래. 이해해요. 왜냐면 예상했었고, 사실. 예상했던 토트넘이. 아, 네. 토트넘이 왜냐면 저 부상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맨시티하고의 경기가 와. 사실 제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유럽 갔다 오느라고 네. 뭐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 경기를 못 봤어요. 근데 이거 공항에 내리니까 이 경기 너무 재밌었다고. 아. 맨시티 대 토트넘. 네, 진짜 재밌었어요. 하고 솔직히 이번 시즌 토트넘 거의 모든 경기가 재밌긴 해요. 그렇죠. 많은 그냥 토트넘 응원 안 하는 사람도 네. 토트넘 경기 무조건 봐야 된다. 오호호. 다른 팀 거 안 봐도 네. 무조건 재밌을 건데 맨시티를 에티아드 경기장에서 이렇게 비겼다니. 그러니까. 3대 3. 진짜 대박이다. 다 있었던 경기였어. 내가 그 타기 전에 그 전반전쯤에 이제 끝나고선 제가 비행기 탔거든요. 근데 갑자기 땡동 올리는 거예요. 네. 손 골 넣었다고. 오, 그쵸. 몇 분 만에. 네, 진짜 빨리 넣었죠. 야, 이거 뭐야. 그런데 또 이따 또 띵동해요. 네. 근데 또 손이야. 네. 근데 이상하다, 색깔이. 1대1. 그러니까, 예, 1대1 되고선 얘가 그것까지만 보고 이제 탔거든요. 네. 근데, 와. 이거를 우리 피터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봅시다. 아, 인정해야 될 거 네. 인정할게요. 토트넘은 솔직히 맨시티한테 강팀이에요. 과디올라 이제 맨시티 들어오고 난 다음에 토트넘만큼 그 많은 점수를 맨시티에 빼앗긴 팀 없어요. 맞아요. 제일 많아요. 오. 압도적으로. 오. 그리고 에티에드 가면 미친 스코어들이 나와요. 어, 맨날. 맞아요. 그 최근 한 다섯 경기 보면 3대 3, 4대 2, 2대 3, 3대 0, 2대 2. 골 많이 나와요. 많이 나는구나. 하고 또 토트넘 스테디움 가면 맨시티 골 하나도 못 넣어요. 어, 맞아요. 하고 계속 줘요. 어. 그래서 과디올라가 저번 챔스 우승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뭘 이제 바라는 거야? 이제 챔스까지 우승했어요. 토트넘 스테디움에 골 하나 넣는 거. 그래서 그거 다음 목표인데 다음 경기에 아마 이 경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 죽겠을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럴 거예요. 네.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협약을 맺자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토트넘이 아마 맨시티를 잡아줄 것이다.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진짜 반대급부적으로 아스날이 지금 편안하게 1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감사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리버풀가 2위고 맨시티가 3위니까 감사하긴 하죠. 그러면 저희가 우승하면 네. 그 우승 케이크 한 조각 드릴게요. 네. 마음껏 나눠서 드시면 돼요. 참. 한 조각으로? 어, 그것도 되게 넓은 마음으로 주는 거죠. 어떻게 토트넘한테 케이크를 줘요? 아, 정말. 아, 그러면은 일단 이 3대3 났던 경기를 한번 좀 저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보니까 첫 번째 골은 너무 잘 넣었더라. 어우, 너무 잘 넣었죠. 그 자체 골과 솔직히 수비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자체 골 아니라서. 네. 하고 또 도움도 좋고. 그쵸, 손흥민 되게 잘했어요. 처음에 그 중앙선 넘자마자 착 차줬는데 그게 원래 손흥민이 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치고 들어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도쿠더만요. 도쿠도 빠르잖아. 오, 그러니까 너무 빨랐어요. 손흥민도 지금 30살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살아있어요. 그거 보니까. 손민 인정해요. 예, 진짜 대단했어요. 치고 들어가서 사각에서 그걸 때리면서 들어가서 그래서 뭐 아무튼 뭐 1대1까지도 나다가 결국은 이제 3대3 됐는데. 근데 솔직히 맨시티가 최근 경기들 이제 3번 연속인가 계속 비기고 있어요. 뭐 당연히 강팀이긴 해요. 첼시, 리버풀, 토트넘은 강팀 얘기가 조금 애매했지만 예. 그래도 강팀이라고 취급합시다. 한국 팬들. 네. 근데 되게 불안해요. 지금 시티 그 언론이
이 정도로 맨시티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나 싶을 정도로 맨시티가 수비를 진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데손도 실책 나고 약간 그 수비 라인에 과디올도 엄청 큰 돈 주고 샀는데 브랜든 존슨이랑 이렇게 싸울 때 싸움이 안 됐어요. 브랜든 존슨 완전 스피드로 이기고 토트넘은 부상자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풀백 다 이렇게 세워놓고 맞아요. 그렇죠. 풀백들로 전부 다 지금 포진을 짠 거나 다름없어요. 맞아요. 근데 토트넘한테 제일 중요한 선수는 이번 경기는 골대였어요. 골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몇 번 맞췄냐?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그래? 네. 하고 또 심판은 조금 논란됐던 게 막판에 이제 3대 3였던 상황에 올란 선수가 제크 릴리시한테 어시스트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그래서 1대 1 상황이었는데 그때 위스를 부르면서 토트넘 선수가 파울했다고 그 전 동작에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란도 경고받고 그래서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거 진짜 신기했던 거 파울 나자마자 심판이 계속 해라 이 신호까지 주고 그 다음에 부른 거죠 약간 토트넘 팬 아니면 가족 중에 뭐 손흥민 좋아하는 사람 있거나 조금 되게 아니 되게 많이 의심스러워 약간 아니. 추측되는 거 그릴리시가 옵사이드인 줄 알고 플레이온 해봤자 옵사이드 날 거니까 그렇게 불렀다고 근데 명확히 얘기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게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심판들 인터뷰를 안 하니까 야. 끝까지 몰라요 아 심판들이 인터뷰 안 하는구나 네네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런 거 하자 그런 사람들 많은데 반면으로 되게 그러면 부담스럽게 되죠 이제 모든 결정에 대한 그렇지, 그렇지. 설명을 해야 된다면 어떤 심판의 주권을 그 침해할 수 있으니까 네. 또 자꾸 이게 핑계 대야 되고 야 이거 이 경기를 이, 저 본 분들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그쵸. 골대도 많이 맞고 사실은 뭐 누가 봐도 맨시티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특히 전반전에 완전 압도적으로 그렇지. 압박 많이 하고 맞아요. 골대 많이 맞고 근데 약간 포스트 코그로 잘했던 거 이제 하프타임 됐을 때 그 교체했던 거 이제 그 이름도 브라이언 힐? 힐 선수 물론 조금 잘하는 플레이도 있었지만 그치. 되게 몸싸움에 밀렸어요 아 힐리 어떡하냐 네 아, 근데 정말. 오이버그 선수보다 더 공격적인 플레이니까 아마 선발됐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서 이제 수비 쪽인 선수를 투입시켰다니 훨씬 더 단단했어요. 내가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화내는 거 못 봤는데 힐이 패스를 찔러주면 됐거든요. 네. 한 번, 두 번 놓치고 나니까 네. 손흥민 진짜 막 화를 내더라고. 손흥민은 인내심도 있는 선수인데. 맞아요. 브라이언 힐 선수도 그렇고 근데 특히 상대 팀인 이제 홀란드. 홀란드 부진 이거 이제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홀란드 몇 찬스 넣었어야 되는데 그쵸? 어시스트는 하나 멋있게 했어요 그 두 번째 골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란드가 너무 그 전에 잘했으니까 좀 비난받고 있는데 맨시티가 이 경기 한 10번 하면 9번 이겨요 9번 그 놓쳤던 찬스들 다시 안 놓치는데 근데 토트넘도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부상자 그렇게 많고 하고 비수마 선수도 또 실책했죠. 그래서 본인들도 실수하면서 골도 먹었으니까 약간 퉁치는 거죠. 아, 참 비수마가 잘해요. 잘했죠. 잘하는데 너무 몰아. 어떨 때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중앙으로 복판으로 이렇게 몰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 결정 안 좋았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잘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또 골을 먹고. 근데 훨씬 더 좋은 플레이 이번 시즌 많이 했으니까 용서되죠. 그렇죠. 솔직히 하고 포스트 코글은 그거 선수한테 잘 확인. 줘요. 그 자신감. 확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 전문가들도 게리 네빌하고 제이미 캐리거 원래 맨유 레전드하고 리버풀 레전드 그 해설해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근데 토트넘은 계속 뒤에서부터 원터치 패스로 롱볼 안 했고 끝까지 그 고집을 그렇지. 보여줬잖아요 그 고집을 하더라고 근데 에메슨 로얄은 그거에 좀 안 맞는 선수긴 하잖아요 다이아는 더욱 그래서 아예 뺐고 근데 그거 보면서 계속 비난을 했어요 약간 이 선수 있는데 계속 그거 밀고 나가는 거 아니다 근데 그 코멘트리 하면서 토트넘과 아주 좋은 골을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약간
많은 팬들은 인정해요. 이 안 좋은 상황에도 자기 스타일 믿고 가는 거 진짜 어떻게 보면 고집 세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그렇지. 스타일이다. 맞아요. 하고 선수한테 믿음 받고.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 코글루 감독도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저 사람이 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쌓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위험한 거 지금 5위잖아요. 뉴캐슬도 뒤따라서 그렇죠. 잡을 수 있고 이번 주 다음 주말에 경기가 뉴캐슬이랑 있고 그래서 토트넘은 진짜 그 약간 기대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챔스 가면 완전 성공이고 근데 5위, 6위, 7위 그 안에 들은다면 성공적인 시즌이다. 그렇죠. 이렇게 스타일을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네. 한꺼번에 콘테랑 포스트코글루 비교했을 때 약간 내년을 기대하면서 그냥 재밌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팬들. 아니 그거 나쁜 말 아니고 진짜 그렇죠. 약간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이제 4위권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렇죠. 챔스 못 나가니까 챔스 못 뛰니까 손흥민 선수 정도면 챔스 좀 뛰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적 추천해요. 네. 1월 달이나 여름에. 넌 답이 다 나와 있구나. 아, 저는 손흥민 사람이에요. 챔스 있어야 되는 선수예요. 네. 아니 근데 챔스는 갈 수 있는 게 이번 시즌 저도 저번에 얘기했던 거 아마 영국 리그에서 5위까지는 챔스 통과니까 5위만 해도 그렇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뉴캐슬, 애스턴 빌라가 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탑3는 아마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 순서는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애스턴 빌라, 뉴캐슬, 토트넘 이 세 팀이 싸우는 것 같은데 한 개는 못 나가죠. 맨유는 얘기 못 들을까? 맨유는 지금 뉴캐슬한테 이번에 졌잖아요. 1-0. 네. 뉴캐슬 부상자 너무 많은데도 1-0을 졌죠.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전만 해도 계속 이기긴 했지만 분위기가 요즘 너무 안 좋아요. 그 산초 완전 등 돌려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선수들이 이제 테나가한테 믿음이 없다. 너무 배신감 느낀다.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뉴캐슬한테 가서 1-0 치고 맞아요. 예. 하고 또 챔스에서 갤라타사라이랑 비기고 요즘 너무 안 좋아요. 사위권 싸움에서 하면서 이제 밀리고 있고 아스날하고 울버햄튼 됐었는데 이제 2-1로 근데 너무 빨리 골을 넣어서 오히려 조금 방심했던 것 같아요. 아스날. 근데 아스날 그 전 경기 랑스랑 하면서 6-0이 이기고 이번 경기 내용 봤을 때 약간 맨시티처럼 기회는 너무 많았어요. 좀 놓친 게 많은데 아스날 이번 시즌 이런 좋은 모습을 잘 안 보여줬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끈끈하게 이겼는데 이번 경기 랑스 경기 보면서 작년 아스날 진짜 멋진 공격적인 플레이 그렇지. 다시 나왔어요. 마티넬리하고 사카 헤수스 그 원톱 그래서 조금 자신감이 점점 생겨요. 아스널 팬 역시 또 웨데가르 나오니까 웨데가르도 나오니까 이제 컨디션 다시 올라왔어요. 네, 네. 중요한 진짜 거. 근데 이 팀은 얘기 안 할 수 없죠. 리버풀 그렇죠. 야 리버풀이 4-3으로 플럼 이 경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마 새벽 2시쯤 끝났는데 새벽 1시 새벽 1시 우리 삼촌 지금까지 있어 앙코 밥 이 축구 모든 경기 보고 있어. 이 경기 보고 다음날 아침 저한테 보고를 해요. 맨날 제가 안 봤으니까 풀럼이 3-2 이겼대요. 그래서 제가 왔어 아스날한테 너무 좋다. 토트넘 3-3 비긴 거 알고 근데 막판에 졸았어요 앙크 버비. 그래서 끝을 못 봤어요. 80분에 87분 풀룸이... 넣고 맞아 80분에 네 풀럼 먼저 넣고 그래서 3-2 앞서갔는데 3-2였는데 근데 졌어요. 4-3. 이 네 골 다 리버풀은 진짜 올 시즌의 골 될 수 있는 후보들인데 마지막에 그 알렉산더 아놀드는 진짜 앤필드 그 힘을 약간 받아서 그냥 그 팬들 덕분에 골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대단해요. 아, 거의 다 모든 골이 중거리 슛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맥앨리스터가 제일 멋있었고 네, 리버풀 이번 시즌 뭔가 그러니까. 약간 힘이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스널 입장에 맨시티보다 리버풀 걱정해야 되나? 약간 이 의심이 그래? 좀 있어요. 그래? 또 의뢰 들어오는 거야? 리버풀 또 잡아줘? 우리 저 토트넘이? 리버풀 잡아줘? 부탁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케이크 두 조각 드릴게요. 두 조각?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아니, 뭐 메뉴 잡아드릴까요? 그렇죠. 네, 메뉴라든지 아스톤 빌라. 아스톤 빌라 네. 어, 다음 주말에 있어요. 그렇죠. 잡아드릴게요. 잡아줘야지. 오케이, 딜. 주고받고 해야죠. 좋습니다. 맨시티 잡아드렸잖아. 본인들이 아스톤 빌라 못 잡았으니까 그때 졌으니까 그치.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멋있게. 약간 흑기사처럼. 네. 그러면 소원 하나 들어줘야 돼요. 아, 뭔 얘기가 되지 아닙네. 아, 정말. 자, 그리고 본머스하고 아스톤 빌라 2대2 났는데 야, 이것도 질 뻔했네. 아스톤 빌라가요. 맞아요. 솔직히 아스톤 빌라 요즘 폼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고 있다가 막판에 넣었으니까 또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만약에 2대1 이겼다가 비겼으면 좀 분위기 다운되는데 막판에 넣었으니까 아스톤 빌라도 계속 업된 기분이에요. 근데 본머스는 솔직히 초반에 계속 못 이겨가지고 감독 잘릴까 말까 그 이리올라 스페인에서 데리고 간 감독 근데 너무 그 자기 아이디어에 강하니까 그 선수도 익숙해는 거 오래 걸렸는데 보험은 100% 괜찮을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절대 안 떨어지고 조금 내년 두고 볼 수 있는 팀 약간 톱10 올라갈 수 있는 약간 토트넘의 라이벌 될 수 있는 느낌. 사실 그 지금 현재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 3강을 이루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 세계 강팀인데 현지 반응들이 좀 어떻게 나와요? 영국 현지에서는 많은 언론들이 맨시티는 늘 가을에 크리스마스까지 조금 어영부영해요. 약간 확실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1월, 2월부터 쭉 계속 이기잖아요. 뭐 맞아. 10경기, 12경기 연속으로. 그러니까, 거의 세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고 이번도 시스템 조금 변화시키면서 하고 디브로이너 선수 없잖아요. 디브로이너 선수 다시 들어오면 그렇죠. 당연히 더 잘하겠죠. 그래서 아마 리버풀 아스널 우승하려면 1월까지 조금 큰 승점 차이를 내야 이길 수 있을 것 그렇겠구나. 같아요. 맨날 과디오르는 시즌 초반에 조금 조정에다가 그거 픽스 딱 되면 그냥 정진. 네. 특히 그러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 박싱데이까지는 그냥 계속 승수 챙겨야겠네. 그렇죠. 계속 그쵸? 모든 경기 이겨야 되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15라운드에 보면 말이죠. 네. 아스톤 빌라하고 맨시티가 붙죠? 이거 아스톤 빌라 홈 경기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아스톤 빌라는 웨이는 조금 약한 모습은 보여줬지만 요즘 맨시티 분위기에 예. 딱 좋은 타임이에요. 아스톤 빌라한테. 그렇죠. 이번 경기 만약에 이긴다면 진짜 아스톤 빌라도 챔스 리그 가능성 확 높아지고 그렇죠. 맨시티 수비가 조금 불안해서 네. 아스톤 빌라 진짜 조금 놀란 결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와켄스가 요즘 잘하는 게 요 전에 있었던 그 본머스전에서도 네. 거의 끝나기 전에 공격을 확 넣어버렸잖아요. 그 헤딩 진짜 그 앵글 너무 좋았고 솔직히 다른 경기에서 활약했던 거 거의 1도 없었는데 공격수는 그래요. 골 그렇구나. 하나만 막판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솔직히 그래서 올란 선수는 조금 아쉬웠던 게 토트넘 경기에 골을 못 보여줬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이 경기 진짜 대단한 거 에메리 감독이 요즘 너무 칭찬을 받아요. 아마 과디올라 다음에 제일 많은 승점을 얻었어요. 자기가 이제 아스톤 빌라 감독 되고 난 다음에 예. 너무 대단해요. 생각해보세요. 아스톤 빌라 스티븐 제럴 감독이었을 때 강등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챔스리그 갈까 말까. 그렇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야, 아스톤 빌라 응원을 많이 하네요. 보니까. 아우, 맨시티 이긴다면 땡큐죠. 약간 에머리도 아스날한테. 지금 보면은 맨시티랑 그 리버풀만 미끄러지기를 계속 바라고 있네. 진짜 이런 타이틀 레이스는 솔직히 최근에 없었잖아요. 세 팀. 계속 맨시티하고 리버풀, 그 다음에 저번 시즌 아스널 맨시티. 근데 세 팀이 이렇게 타이틀 레이스에 들어있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아스톤 빌라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응원한다. 못해도 비길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분위기 맨시티 봤을 그렇군요. 때.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네. 토트넘이 토트넘 건 없나? 웨스트햄. 아, 웨스트햄. 근데 웨스트햄은 진짜 그것도 라이벌심이 있어요. 아스날 토트넘만큼은 아니지만 그렇죠. 빡세잖아요. 그렇죠. 웨스트햄 팬들 토트넘 팬들 너무 싫어하고 그렇지. 반대로 토트넘 팬들 웨스트햄 팬 너무 싫어하고 데이비드 모이즈는 솔직히 요즘 조금 비난 받긴 해요. 저번 그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해서 그때 그냥
그만두고 음흠. 약간 잘할 때 왜냐면 웨스트햄 리그에서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은 잘 없지만 근데 그 쿠두 선수 한국 사람도 잘 알죠. 가나에서 월드컵 그렇죠.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토트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근데 토트넘이 이 경기를 잡으면 이제 완전 반등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맨시티 비기면서 그렇죠? 아 그렇죠. 요것도 참 빅경기입니다. 예, 한 번 더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